자, 오늘은 2022년 10월 4일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유니티를 이용해서 슈퍼 마리오 게임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머 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갖고 진행시킨 내용인데, 그 소스코드하고,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,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쪽으로 헬로 마리오 에셋이라고 무료 소프트웨어인데, 당분간은 무료가 되겠죠. 요거하고 서로 연결해서 슈퍼마리오를 아산이 제공하는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바꾼 내용이 되겠어요. 아산 쪽이 요 슈퍼마리오 여기를 완벽하게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아산 쪽이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요거 자체의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잘안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군바 같은 위치 자체하고요. 색상 정보가 좀 빠져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은 또 파이프 쪽의 위치가 좀잘안돼 있고,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완을 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공시킨 건데, 처음 워드부터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에셋 중에서 첫 번째 에셋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씬 중에 워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워드 자 게임 플레이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게 아산의 마리오 캐릭터 대신에 제가 마리오 에셋 쪽에서 가져온 마리오의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모션 애니메이션 모션을 갖고 적용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플레이를 먼저 하면서 진행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플레이. 자, 그럼 처음에는 요 포즈 상태, 아마 이게 디벅 모드로 개발이 돼서 그런가 포즈 상태에서 풀어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화살표 키하고 화살표 좌우 상하 키를 갖고, 또는 이제 JKLI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또는 화살표 키 또는 IJKL 갖고 스페이스 위로 점프를 하게 되면은 퍼스트 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퍼스트 월드 진입을 하게 되겠죠. 여기서 한 10초 정도인가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한 5초 이상 10초 같은데, 자,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. 여기서 화살표 기능을 발휘하면은 전진할 때 화면이 좀 줌 아웃이 돼갖고 좀 캐릭터가 좀 작아져요. 그래서 아마 IJK가 더 나올 수도 있고, IJKL 키고,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, 군바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, 그죠? 군바들이 보이면 이렇게 점프를 해갖고, 군바를 밟으면은 이제 군바가 이제 사라집니다. 그래서 마리오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으면은, 군바를 먼저 다 해결하고, 자, 실제 게임 진행하면서 레벨 1 쪽에 마리오가 나오면은 마리오 쪽에 플레이어 스크립 쪽에서 디자이어드 스케일을 한2 정도로 하면은 좋을 듯 해요. 이게 좀 커지잖아요. 조금 게임할 때더 의미가 좀 있겠죠. 그래서 자,
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키운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키우면은 3점을 한번 키워볼까요? 3. 그래서 디제이드 스케일을 키우면 이게 아주 커집니다. 간혹 가다 이제 키가 이게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포즈를 누르고 다시 풀어주면은 이게 됩니다. 일단은 편의상 좀 캐릭터를 키워봤습니다. 여기 이 군바도 뭐 이렇게 해서 밟으면 이제 죽게 되고,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돌려서 가기 편하게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. 지금은 현재 제가 게임을 잘 못하니까 마리오를 좀 키워갖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쪽을 보고 싶고요. 자,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저자가 이 펜스를 취한 이유는 펜스에 콜라이더를 붙여야 되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같아요. 모양새도 좀 좋을 뿐더러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. 자, 이렇게 이제 키에 따라 스페이스바는 약간 버그 상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수정해야 될 문제 같고요. 키가 커서 여기를 이제 못 들어가네요. 이제 줄이는 경우 줄일 듯하고 조금.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좀 바꿔서 편하게 이렇게. 게임 키 조작을 익숙하니까. 아이고. 아, 키 조작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다시 이 다시 할 수밖에 없네.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군바를 다 없애고 진행하는 게 좀 좋겠죠. 데모. 자, 군바를 제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캐릭터를 키우는 게 낫겠죠? 한 이 정도로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방향을 좀 틀고. 군바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. 제가 군바 활성화를 비활성화로 세팅했기 때문에 그럽니다. 빨리 파이프 인대로 좀 진입을 하려고. 아직은 요 스타 기능은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다시 군바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.
공방 활성화시키고 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서 V키를 눌러갖고 근데 여기 지금 스페이스 키하고 뭐 연동이 잘 안돼서 그런가 일단 포즈를 한번 누르고 지금 내려가네요. 이게 애니메이션 시간 때문에 그런가? 자, 여기까지가 되고 지금 여기에 오브젝트 하나가 없어갖고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애니메이션 속도가 늦어서 그런가? 해볼까요?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포즈 한번 누르고 들어갑니다. 여기 이제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들어가요? 이거 이제 뭐 안 되면 딴 데로 이거 점프도 지금 잘 안 되고 약간의 버그가 좀 있습니다. 이게 뭔 버그인지 잘 모르겠어요. 중요하게 그냥 모양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색상이 조금 맞는가 모르겠고요. 여기. 점프. 점프. 점프 너무 많이 뛰었네요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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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키로 원래 작동이 돼야 되는데.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. 이 프로그램이 좀 점프도 안 되고 정말 어쨌든 조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. 자, 이런 상태로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? 여기로 가고 여기를 아마 크라우치기는 시프트 누르면은 Alt Shift인가요? 크라우치기는 애니메이션 아직 안 된 모양이네 제가. 자 그러면은 그냥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점프. 꼭 떨어져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점프를 또 앞에서 점프. 여기 점프할 필요 없고. 군바가 지금 활성화 됐나요? 군바가 전혀 없네. 군바가 군바 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활성화 됐죠 지금. 그냥 뭐 군바 나중에 나타나기를 바라고. 한번 갔다 올까요? 여기 지금 군바가 있잖아요.
군바가 있는데 안 보이죠 지금. 이건 이제 색상 고의의 조치를 취하든가. 또 안 보이는 나름대로 또 뭐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서 어떻게 제거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. 하나 뜯었습니다. 안 보이는 군바가 있는데 그게 좋은지 아니면 보이게 하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. 포즈가 키 흔들어져 있기도 하고. 멋있게 나오게 하는 기능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너무 콜라이더하고 가까이 있으면 점프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이구, 또래. 아, 거의 다 왔습니다.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. 저건 이 정도로 한번 더 데모를, 시간이 조금 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해갖고 군바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게임상. 자, 게임상 군바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워드에서는 없고. 자, 워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군바를 이제 조금 기다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이게 아마 자, 여기서 군바를 좀 없애고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속도로 게임을 좀 진행합니다. 주연대회 나오지? 다시 한 번. 한번 비활성화 시켰는데. 어? 깜짝이야. 아유, 저건. 이게 좀 뭔가 군바. 다시. 군바를 좀 비활성화 시켜야 되겠네. 그럼 마리오는 좀 키우고요. 게임 처음 할 때부터 없애야 되는데.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그걸 시점표 인하라는 거예요. 기다려봐야 10초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또 들어가면 요거를 조금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키가 맞네. 조금 오래 걸리죠. 목적지에서 거의 다 왔네요. 예, 점핑 실력이 없어갖고 좋아. 실력이 없어서 끝까지 다 못 보여드리네요. 시간이 이제 많이 갔을 텐데. 월드 투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드 브라질이 캐릭터 내용을 아직 복원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재미가 없고 레벨 1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키 조작이 힘들어 갖고 나중에 잘 키 조작 잘 될 때 한번 조금 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려 갖고 이만 데모는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다시 한번 차분할 때 게임을 좀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군바를 처음부터 군바 아니 게임하기 전에 군바를 워드 2로 가서 워드 2 아, 레벨 1으로 와서 군바 이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오 사이즈를 조금 키운다.
그러니까 뭐 빨리 봅시다. 군바가 좀 없으니까 편하죠. 레벨 2하니까 빨리빨리 내려가네요. 군바가 있는데. 여기 군바는 안 없어졌네. 어떻게 이렇게 군바는 이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려가는 게 디벅 브레이크 걸리는지. 자, 이렇게 해서 퍼스트 코스가 이렇게 다 클리어,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레벨 2로 넘어야 되는데 그 대목은 진행을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대목은 또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야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